5년 전 6천 명이 넘는 서민들이 5,600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전일저축은행 사건. 앞서 말씀드린 감옥 속의 남자가 바로 전일저축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은인표 씨입니다. 은 씨는 자신의 차명 회사에 불법 대출을 해서 은행 돈 수천억 원을 빼돌렸습니다. 비슷한 시기에 터진 다른 저축은행들의 법적 분쟁은 이제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만 유독 은 씨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.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관계 법조계, 종교계에 걸쳐 있는 은 씨의 막강한 인맥이 진실 규명을 막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사실일까요? 뉴스타파는 최근 은 씨의 막강한 인맥을 엿볼 수 있는 96페이지 분량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. 오늘 뉴스타파는 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은 씨와 우리 사회 유력 인사들 간의 연결고리를 집중 해부하겠습니다. 먼저 오대양 기자가 은 씨와 정관계 실력자들의 관계에 대해 보도합니다. 2010년 2월 서울 구치소에 한 남자가 은인표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. 이종찬, 이명박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당시도 상당한 실력자로 통했습니다. 두 사람은 특별 접견을 통해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. 이 때문에 이날 면회를 온 은 씨의 측근 정모 씨는 한참을 기다려야 됐습니다. 3시간 40분 기다렸어요. 그러니까 이종찬 수석이 와가지고. 아,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특별 면회로 오셨더라고. 그래서 거기서 뭐 둘이 얘기를 좀 오래 해서 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. 면회를 계속 오신다고더라고. 우리 뭐 내 회사를 누가 중국 사람이 사달라고 그러는데요.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전 수석이 왔다는 겁니다. 이전 수석의 기억도 이와 일치합니다. 이 사람이 제주도에 카지노를 가지고 사업권을.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사겠다고 그래서. 그걸 추선해달라고 그래서 나한테. 그 외에는 내가 은인표하고 뭐 한 얘기 없어. 그러나 은 씨는 이전 수석과 다른 얘기도 나눴다고 말합니다. 뭐 다른 얘기는 안 해? 뭐 다른 얘기 좀 다 해주죠. 그래서 뭐 수석님이 잘 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뭐 다루라고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뭘 알았다고 그러고 했는데 무슨 뭐 소리는 안 할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뭐 녹취록엔 당시 현직이었던 고위 공직자도 들어 있습니다. 너하고 지금 네가 혹시라도 그 희철이 황희철이 장관이잖아. 네가 그 부인을 통해서든지 황희철이하고 친한 변호사 하나 알아볼 수 있냐? 내가 만약에 잘못될 것도 계산을 해서 우리 모든 교정행정은 차관이 지고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, 형님. 황희철, 검사장 출신으로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있었습니다. 은 씨는 황 전 차관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자신의 측근을 창구로 활용했습니다. 황 차관하고 둘이 얘기할 만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미리 세팅을 하려고 그래. 만약에 내가 형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인지 알아요? 그것만 네가 염두에 두고 있고. 이 측근은 이미 은 씨 문제로 황 차관과 여러 번 통화를 했다고 말합니다. 통화는 계속해 형님 때문에 내가요. 아, 황 차관하고? 네가 그것은 어차피 너한테는 너 어릴 때부터 좋은 형이니까 알아서 관리를 해. 은 씨는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습니다. 하지만 형확정 3개월 만에 의문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. 2008년 구속 반년 만에 병보석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특혜였습니다. 형집행정지가 이게 또 말이 안 됐어요. 그 이분은 여러 사기사건, 여러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. 근데 감옥에 있었던 날은 며칠 없었어요. 진단서만 보면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하고 거의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처음 봤는데 막걸리 먹고 있었어요. 그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 구치소 측, 그리고 법무부 측, 그 다음에 경찰도 아무도 이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못했어요.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1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감사원.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하복동, 은진수 두 감사위원의 이름도 이 녹취록에 등장합니다. 2009년 11월 당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은인표 씨는 새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. 저 김왕식 감사원장이 그 이용훈이하고 약간 친분이 있는가 봐.
내 대법관하고. 담당 대법관과 친분이 있는 감사원장에게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할 사람으로 두 감사위원의 이름을 거론합니다. 그 하복동이나 하복동이가 제가 입장 곤란하면 은진수는 나한테 면회를 오자 왔었잖아요. 누가 괜찮은 변호사가 있는지 한번 선임 한번 정보 좀 알려달라고 감사원장한테 물어봐달라고 그래 하복동이 보고. 하복동이한테도 하복동이 네. 네가 알아보기 뭐면 은진수한테 얘기를 해라.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직접 면회를 갈 만큼 은 씨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. 은 전 감사위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전일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. 취재진은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은 씨와의 관계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. 이들은 하나같이 은 씨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고 편의를 봐준 일이 없으며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했습니다. 녹취록에서 은 씨가 말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. 하루라도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걸 알았다고. 나는 음식점에 갔더니 네. 그 주인이 인사를 시켰어요. 그게 딱 이 사람을 알게 된 계기야. 그 외에 내가 올해 뭐 그 사람을 만난 일이 없어. 너한테는 너 어릴 때부터 좋은 형이니까 예, 예. 알아서 관리를 해. 예, 예. 은인평가 그런 사람은 알지도 네.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네. 만약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그건 빨리 수사해야 되겠구나.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하복동 전 감사위원은 취재진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 스님을 통해 은인표 씨를 소개받았을 뿐 이후 개인적인 접촉이나 지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.